자, px를 1차식으로 나눠서지. 그럼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? px를 x-a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, 뭐 혹시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. 이제 xpx. xpx는 이거 x를 뽑힌 거잖아. xpx. 그럼 xx-a x 더하기 rx. 자, 어떤 식을 요걸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 곱하기 하고 남아있는 거 찾는 거야. 자, 지금은 요렇게 생긴 식을 x-a 곱하기 이렇게 하고 남은 거 찾는 거잖아. 그럼 이 식은 x-a가 그대로 들어있네. 그럼 x, qx 이렇게 되고 요거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. 그럼 요 식을 x-a로 나눌 때 요게 몫이 되는 거야. 나머지는 없고. 자, 요 식을 x-a로 나누면 몫은 r이 되겠지. 요게 마이너스 r이니까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. 이제 요 식을 x-a로 나누면 x-a가 곱해져 있는 식, 요게 몫이란 말이야, 몫. 그 나머지는 어떤 숫자? ra라는 이런 숫자. 그래서 요게 몫이고, 요게 나머지란 말이야.